지난달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송모 씨는 지난해 11월 뇌출혈을 일으켜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부산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가족들은 응급실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뇌출혈 관련 전문 분야에 의사가 없다. CT를 촬영을 해놨는데 그 CT를 이제 같이 보고 또 진료를 하고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더라고. 뇌출혈의 골든타임은 길어야 3시간. 송 씨는 쓰러진 지 8시간 후 다른 병원에서 뒤늦게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대 남성 김모 씨도 지난달 뇌출혈로 새벽 시간 서울 시내 대학병원 두 곳을 돌았지만 끝내 수술받지 못했습니다. 이 뇌출혈이 지금 이렇게 많이 왔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앞에 대기 환자가 벌써 두세 명이 있고 생명이 좀 위험한 상황으로 중환자실에 계신 거죠. 국내 뇌졸중 환자 14명은 첫 번째 찾은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3시간 골든타임이 지난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전국 166개 응급의료센터 중 30% 이상은 밤이나 새벽에는 뇌졸중 진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365일 작동하는 뇌졸중 치료체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죠, 지금 이대로라면. 현장 의료진들은 개별 사례보다 응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BS 한성희입니다.